나이만 좀 알려주세요. 52요. 50살? 50세? 52? 예. 52세. 일단 하나만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예. 혹시 뭐 관제나 소송이나 세금 걸려있는 거나 뭐 그런 내가 골치 아픈 거는 혹시 걸려있는 건 있어요? 해결이 났다거나?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게 혹시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내가 골치 아픈 지가? 한 5년? 15년? 아직까지도 예. 해결이 안 난 거예요? 예. 이게 있잖아.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요. 해결이 날랑말랑 하면서 끝에 가서 틀어진대요. 지금 계속 빛이 보이다가 예. 아, 조상님이 인제사 도와주시는갑다. 우리 할머니가 인제 도와주신갑다. 인제 해결 날랑갑다. 하다가 끝에 가서 탁 뒤집힌다 그래요. 관제가 제일 먼저 떠요. 이 부분이 해결이 좀 났으면 싶은데요. 예. 해결이 나는지 일단 한번 여쭤볼까요? 예. 혹시라도 내년에? 예. 올해는 안 날 것 같아요. 올해 날 것 같은 기미가 느껴지세요 혹시? 아니요. 안 나죠? 먹어보세요. 관제예요 그게. 그래서 조상이 움직이셔야 된다. 문서를 움직여 주셔야 된다. 좀 빌어보셨어요? 관제 부분에서 이거 좀 명쾌하게 해결을 해달라고? 그냥 인간에서만 움직여 보셨어?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뭐 뭐라 그러죠? 치성을 드린다 할까요? 그런 걸 좀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조상에서 움직이는 분은 있다고는 해요. 도와주시고 싶어하는 분은 있는데 예. 그냥 할머니 한 분이 도와서는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감에서 움직여야 되고 도깨비 조화가 있어야 된다라 그래요. 아, 답답하다. 일단은 이것도 이거지만요. 대준님 성격 자체가 너무 퍼져요. 거절도 못하고요. 사람이 좋은 게 무기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치지는 못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사람이 너무 좋은 것도 너무 마음이 약한 것도 장점인데 그게 단점이에요. 본인이 제일 잘하실 거야. 내가 내 중심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도 그걸 드러내지를 못해. 혼자서 내가 내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거 혼자.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은 무한하게 하는데 겉으로 단 한마디도 못 내비쳐. 내 집안에선 내가 화가 나면 꿍하니 가만히 있으면서도 바깥에 나와서 바깥 사람들 보면은 단 한마디도 거절을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 목 끝까지 거절이 나오다가도 입 밖으론 예스.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당장 내 코가 석잔데도 저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먼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어. 맞습니다. 대주님 코가 석자란 말이라.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귀한 손이라 그래. 빌어빌어 낳는 자손이 분명하시고 대를 이을 자손이 분명하시고 아주 귀한 손이라 그래요. 힘들게 힘들게 태어났다 그래. 억시 귀하게 태어났대요 지금. 본인 하나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 전에서 억수 많이 빌었대요 지금. 산천이다 어디다 안 다닌 곳이 없다 그래 할머니 전에서.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친가 쪽에서 아버지 쪽에서 부처님 말씀도 많이 따르셨던 분들이 많은 집안이래요. 많이 불공을 빌었던 조상님이 계시고 또 외가 쪽 어머니 쪽에는 칠성님이다 그래서 하늘 보고 비시고 물 떠놓고 비시고 성주에 비시고 많이 빌 양도불이라 그래. 다 양쪽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직성들이 되게 강해요. 본인도 그 줄이 강해요. 그리고 사업에 업대감이다 그래서 사업 수업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내가 그 줄을 가지고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하시고 또 조상에서 날 때부터 천문이던 문서를 주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불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불릴 수 있는 그런 제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다 사람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여자한테 뺏기고 남자한테 뺏기고 후배한테 뺏기고 형님한테 뺏기고 내 아이디어도 뺏기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도 다 뺏기고 내가 개발하는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했던 것들이 와가지고는 내가 같이 추진했던 부분들을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치고 다 지들 빼가 지들끼리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낙동강 몰이할 돼버리는 거야. 근데도 나는 그냥 허허 내가 못나서 그렇지 그리고 혼자 삭히는 거죠. 나만 가슴앓이 하는 세월이 지금 얼마고 이래요. 지금 기존 펴고 살아야 되는데 몸만 바쁜 형국이 분명하시다. 예. 일은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취업을 해서 여태까지 일을 쉬어본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아기 같으시고 품어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다독여주고 싶고 고생한다 고생한다 욕받다 해주고 싶어요. 진짜 체격 이렇게 풍채 좋으시고 듬직하신데도 너무 여려서 여자인 나보다 더 여려서 너무 잘 깨지는 것 같아서 너무 상처도 잘 받고 눈물도 너무 많고 어찌 남자가 드라마 슬픈 장면 보면 어째 이렇게 눈물이 쭉쭉 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여려 그렇게 아이 같은 마음이라서 힘든 사람 보면 못 지나쳐요. 이게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도와줘요. 그만큼 열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렇게 걸려있는 관제들도 어찌 보면 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알면서도 당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조상에서 움직여야 된대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신의 조화다. 안타깝지만은 조상 한 분이 움직여서 될 게 아니라 신의 조화다. 도깨비 조화다. 신의 원력으로 조금 도와주십사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어머님이 치성이다. 많이 상처를 빌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관제 수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는 보고 싶은데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자세하게 묻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일단은 진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다. 이 관제 계속 나오죠. 도와주고 싶어하는 할머니 한 분 분명히 있어요. 본인 친가줄이에요. 선악나무자리 밑에서 죽어라고 빌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선악에서 빌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선악에서 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정말 살려주고 말도 안 되는 조화를 부려줄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말도 안 되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조화를 부려줄 수 있는 신의 조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다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야 진단을 또 다시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그거 때문에 오신 거는 맞죠? 아,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그 중에 또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 드릴게요. 아, 애 엄마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려고. 엄마 나이? 50이요. 50세? 예. 아빠는 52세라 그랬죠? 예. 갈라져요. 터명당 내년 수전이다. 터명당에 본인 사는 터 관제 문서 갈라져요. 이혼하시게 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고민을 하고 내가 살 붙이고 살아볼까 해도 결국에는 갈라서게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으신 거 말해보세요. 또 바로 답 드릴게요. 아, 그래서 새로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잘 될까 그래요.
그 여자 조상에서 갚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이용당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본인 마음 약하다 그랬죠? 속지 마세요. 지금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뒤에 가서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랍니다. 죄송해요. 안 좋은 말만 해서. 아니요. 안 좋은 걸 알아야 싶은데. 또, 예. 안 좋은 걸 알아야 더 오히려 예방을 하고 그러죠.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힘들 적에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나를 숨쉬게 해줄 사람 같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게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정신 차리래. 아니래. 무슨 말인지 알았지? 명심하셔야 돼요. 대주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마음 여린 분이고 있잖아. 욕심 없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옆에서 당신 힘들었지? 당신 고생하는 거 알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아우 고생했다. 우리 여보 일로 와. 당신이 최고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고 싶은데도 없어. 곧장 집으로 와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단지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걸 즐기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내가 안팎으로나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내 마음 알아주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것 또한 잠시 잠깐 부는 바람이다. 지금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본인한테 춤으로 들어오고 겁살로 들어와요. 혈압으로 들어오고 출혈로 들어와요. 여기 한 번씩 욱 하고 들어오고 여기까지 차오르고 하는 것들. 나 길에서 노중으로 쓰러진다 그래요. 집안에 길에서 객사로 들어가신 분 계신다 그럽니다. 이 집에 위에 많이 안 높아요. 남자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 그렇죠. 네. 본인도 그 줄이 있어요. 혈압도 조심하셔야 되지만은 당뇨다 간이다 폐다 그것 때문에 급살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도 안 좋아요. 근데 그 조상작용도 거두셔야 돼요. 사실상 관제만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조상작용도 걷어내셔야 되고 다른 여자가 나한테 감고 들어오는 그 여자 조상작용 왜 감고 들어올까? 자기 자존 살리자고 본인 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지 않은 얼마 안 되는 금전이라도 내가 가져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빚 좋은 개살구가 분명해요. 지금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겉보기에는 사업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재물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나 땅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겉보기에는요, 옆에 사람도 참 많아 보이고요. 근데 사실상 아니란 말이에요.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쵸? 내 속을 누가 아냐는 거예요. 이 무게 저 무게 이 스트레스 이것들 저것들 내가 다 안고 길을 가다 보니 쓰러지면 누가 울어줄 것 같아? 조상밖에 안 울어줘. 본인 어머니 충격받으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하실 거 하시고 마음 비우시고요. 관제라든지 이런저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따로 상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을 떠나서 사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서 따라붙는 조상이 내가 한국 떠난다고 안 따라붙을까요? 가실 때 가시더라도 외국에 자주 다니시는 건 잘 맞아요. 땅의 변동이 크게 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동남아 쪽, 아시아 쪽도 아주 잘 맞는 분이고 그쪽에 있는 여자분들도 잘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여자를 만나든 내 성격이 조금 강해져서 내 것을 내가 지키려는 게 강해지지를 않으면 어느 여자를 만나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돼. 아셨죠? 사람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착한 여자를 만나도 이렇게 착했던 여자도 이렇게 바보 같은 남자를 만나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착했던 여자도 내가 힘들어지면요. 사람은 상대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너무 착하기만 하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 칭찬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일단 나갈 때 나가시더라도 지금 나한테 대주님한테 급살로 들어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올해 섣달이에요. 섣달하고 내년 정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기에 내가 한번 쓰러지면 수다 위험하다라고 들어와요. 그 부분도 위험하시고 안 좋아요. 그리고 관제수, 가정문전, 그리고 그 조상에서 감고 들어와서 본인 힘들게 할수 있는 2년차 부분은 따로 해결을 해놓으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거 가서도 골치 아파. 아버지하고 계속 관계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안 좋아진 이유로. 어떻게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힘드실 거예요. 끈을 안 놓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하게, 강하게. 신념, 집념,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예. 안 놓으셔요. 아무리 자식들이 그거를 한번 뚫고 들어가 보려고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해도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또. 어머니하고도 그렇고. 내가 다 짊어지고 관련이 힘들죠. 근데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내가 눈치 보고 억압받고 자랐다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워낙 세시니까, 뭐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게 용납이 안 되고 그랬었죠.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뭐 거의 밥도 굶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다 일으켜 세우고. 네, 아버지가 다 일으켜 세우시고 밥을 굶으면서도 제가 피아노, 그때 당시에는 우리 때는 피아노 배우는 남자는 여자도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 배우고 서예, 주산, 태권도 뭐안 배운 게 없이 그 당시에 배웠고 다 배웠거든요. 우리 집이 밥을 굶는데도 저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마워하고, 그런데 이제 서로 제가 결혼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새어머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 동생한테 좀 더, 내 동생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내고요. 좀더 잘해주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저 나름대로의 오해 아니면 서운함, 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셨던 분이 아닌데, 어려서 저 진짜 어머니가 굶고 학원비 마련해서 내주고 산에 가서 나무 해서 또 학원비는 마련해서 내주고 그러셨던 분이니까 식사를 못 하셔도, 지금은 이제 많이 서로 좀 소원해진 것 같더라고요.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새어머니하고도 좀 소원해진 것 같고. 제 마음은 안 그런데. 아버지도 마음이 그렇진 않아요. 이게 그 신념, 집념이라는 게요. 강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잃을까 봐. 지금 내가 이걸 도와주면 이걸 잃을까 봐. 지금 내가 이 관제라든지 자존 힘든 걸 내가 지금 도와주고 놓아버리면 들고 있는 터, 문서, 집이든 건물이든 뭐가 됐든 내가 들고 있는 문서, 터, 금전 이걸 다 잃어버릴까 봐. 쥐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둘째한테 다 푸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줘야 될 부분이 좀 주고, 그런 거는 그거는 크게, 맞는데, 예, 그런 건 크게 좀 근데 이제 반대가 안 하는데. 걔한테만 더 예뻐하나 이런 서운한 마음 이제 그런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나 같아도. 내 동생은 무슨 집이 세 개고, 집에서 해주셔갖고 집이 세 개고, 저는 이렇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요 걸려있는 1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관제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만 제가 한번 여쭤봐도 돼요? 대충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예. 대강? 대강. 예. 아, 1억이 더 되겠구나.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2억 정도 되겠네요. 그 이제 지인들 거를 이렇게 포함을 하면. 은행권은 한 1억 정도 되고, 지인들께 한 1억 정도 되고. 아버지 나이 좀 알려주세요. 78세이십니다. 41년생이시니까. 41년생, 네. 78세. 지금 당장은 아버지한테 서운하더라도 그거 잠깐 풀고 기다려봐요. 지금 당장은 속상해도 기다려봐요. 아버지 그러시는데 이유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서운한 마음 조금 내리래요, 할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그러시는데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지금 저한테. 그러니 서운한 마음 조금 내리고 조금만 기다리거라 이러셔. 기다리는 게 답을 1년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다려보거라 이래요. 이걸 뭔가 다 말씀은 안 하셔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지는 다 말씀을 안 하시는데 분명히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 터나 그러시거든. 응? 우리 어머니도 아, 한 1년만 더 고생하면 내년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되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1년만 더 해봐. 때가 아닌 것 같아. 1년만 더 해봐. 계속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게 지금 1년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1년만 기다려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딱 언제다 라고 하지는 않아요, 할머니가. 그런데 딱 그거를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 부분은 좀 잠시 잠깐 마음을 좀 비우고 어떻게든 내 스스로 일단은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봅시다 이러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지금 저러시는 데는 1000%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건 한 몇 년 전부터 건 한 10년 조금 더 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성격이 조금 더 억세지셨어요. 본인한테만 많이 매정해지신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유가 있대요. 연달아서 뭔가 표적 같은 걸 받으셨어요. 선물 같은 거 아버지께서. 본인만 줄이 강한 게 아니라 이 집의 아버지 또한 장난 아니에요. 생일딸이 아마 사주 보러 가면 생일딸이 아마 센 생일딸이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본인 생일딸을 말씀을 하시면. 아, 저요? 생일딸이 예. 태어난 생일을 말씀을 하시면 태어난 생일딸이 참 세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져요. 예.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몰라요. 예, 제가 어디 보러 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서. 예, 그건 잘.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생일달이 속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왜 1월 1일이 세고 2월 1일이 세고 3월 3일이 세고 4월 4일이 세고 5월 5일 세고 7월 7일 세고 음력으로 그 다음에 뭐 10월 초하루 세고 1월 초하루 세고 2월 초하루 세고
그러니까 또 재석생이 세고 7월생이 세고 10월생이 세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세다 그러거든요. 생일달 다 본인 태어난 달 자체가 신의 주로 받기가 참 좋은 달에 태어났대요. 구출이 강한 달, 기운을 받기 강한 달에 태어났답니다. 조상의 자금도 받기 강한 달. 근데 본인 아버지 또한 그렇대요.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대요. 그러니 묵묵히 기다리시라 이 말씀밖에 안 하네요. 이유가 있느니 이러셔. 재물이다 뭐다 줄 게 없어서 그러시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있어요. 예. 한 방에 팍 할 수 있는 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와이프랑 이제 이혼을 할 수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그냥 쭉 혼자 살까요? 아니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매사 신중하셔야 되고 들어오는 여자들이 옳게 된 여자가 없을 거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나한테 새치혀로 감고 들어오는 여자는 피하셔야 돼요. 본인보다 좀 세다 느끼시더라도 다른 말 하는 사람 잡으세요. 지금 여자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지금 있는 여자는 아니래요. 지금 있는 여자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는데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예. 몇 살이에요? 45이요. 45? 시면 토끼띠인가? 범띠. 아, 범띠. 일을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지금 완전 비정규직이라. 제가 전에 했던 거는 술집에서도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그전에 뭐 다른 일도 많이 했어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대리 일도 했고. 원래는 내가 내 손기술을 이용해서 예. 금이라 그래요. 작은 칼이다. 왜 금을 갖고 난 사람은 큰 금이다, 작은 금이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작은 금이 아니라 큰 금이래요. 그래서 내 기술, 큰 기술, 광산이라든지 큰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장비라든지 이런 거 큰 기술로 왜 건축이다, 토목이다 이런 것들 나무와 흙, 기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라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 사람을 부려야 되는 사람이고 땅을 많이 밟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자꾸 내가 숫돌 공장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제가 숫돌? 예. 공장? 예. 아니, 나쁘지 않아요. 시장에 파는 게 아니고요. 칼 만드는 공장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예, 대량으로 생산을 하죠. 근데 그 칼 공장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을 동남아 쪽, 중국 쪽 쪽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꺾이고 안 좋아지는 이유 또한도 사람 때문이고. 인간들 때문이고 뒤통수 맞는 거고 다 본인이 사람을 많이 믿어서 그런 거고 근데 업의 대감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이 일 저 일이다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은 운전 같은 경우는 이동을 많이 하는 거는 내가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닐 때나 하셔야지 직업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고가 따르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한 번씩 눈앞에 뭐가 삭이기도 하고 뿌옇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한 번씩 직업으로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봤듯 대리도 하셨다 네. 하시고 많이 하셨다는데 이것저것 살면서 누구나 고력이 오게 되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순간이 와야 사람이 살면서 굴곡이 다 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던 사람도 내가 다시 직장을 하기도 하고 직장을 갔던 사람도 사업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잘 맞냐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왜 쇠붙이라든지 금붙이라든지 기계를 다루는 공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일이 잘 맞아요. 지금 내가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하신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작게라도 장사를 시작을 하신다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운기가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지금보다는 내년 음력 5월은 좀 지나야지 열리겠다. 그때까지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아직까지는 이동변동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 조금 더 버티시라. 내년 음력 5월이 되면 그래도 조금 조금씩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요만큼의 기회라도 조금은 열릴 수 있다 그래요. 여행업을 하는 건 안 좋고요. 제가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해요. 그 사람 만나러 다니고 하는 네. 그런 이동으로 다니셔야 돼요. 여행업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것보다는 그거는 그냥 이제 업으로 삼기보다는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걸로 하시고 여행업보다는 왜냐면은 사람은 만나러 다니는 것만 해야지 일로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면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너무 믿어버려서 다 줘버리기 때문에 망하기가 더 쉬워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따로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